여러분들에게 가장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. 뭔데요?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제닉스 또 했어요? 스톰엑스 K3. 네. 아, 네. 어떻게 보면 제닉스의 지금 기계식 키보드의 최강자입니다만 네. 스톰엑스, 제닉스 스톰팀과 서로 네이밍도 같이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. 아 그래요? 네, 아. 그렇죠. 그래서 이 스톰엑스 K3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제니스 스톰팀을 통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. 빠른 반응속도, 사실 반응속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게이머들한테는. 그렇죠. 네,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네. 크죠. 엄청난 키보드 조합과 키보드 색상,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복 속도도 굉장히 잘해주지만 이게 색상이 무려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. 아, 한 가지 색깔이 아니에요? 한 가지 색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색깔로 바뀌고요. 윈도우 키를 잠금을 할 수가 있어요. 아... 키보드 내에서.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윈도우 키 뺐잖아요. 그렇죠. 게임하다가 누르면 튕기니까. 네네, 튕기니까. 네. 그것도 자동 잠금으로 할 수 있는 세팅이 키보드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야, 이제 키보드가 마치 컴퓨터와 같은. 그렇습니다. 정말 키보드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네. 그런 지금 시대가 온 건가요? 키보드에 의한, 키보드를 위한, 키보드의 제닉스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.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, 그렇습니다. 네. 누가 언제 이렇게 또 키보드가 이런 기능까지 다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? 네, 바로 이 제품이죠. 이 네. 제품이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39,500원? 네.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알겠습니다. 큰일 나요. 자, 이 제품이 색상이 얼마나 이제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냐면요. 네. 지금은 없죠? 네, 지금 빨간색으로. 지금 붉은색이네요. 네, 붉은색이고요. 네. 보이시죠? 네. 네. 붉은색이죠? 그렇습니다. 여기서 바로 표현되나요? 그럼요. 네. 야, 잠시만요. 네. 해보세요. 자. 오, 바뀌었네요. 여러분들 보이시나요? 안 보일 것 같아요. 아. 지금 근데 색깔이 지금 이게 무슨 보라색인가요? 네, 지금. 보라색으로 바뀌어서. 보라색. 보라색. 파란색. 파란색. 이 세 가지 색상으로. 세 가지 색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기분에 따라서 아, 화가 난다 이러면 빨간색. 그렇죠. 평온하다 이러면 하늘색. 그렇죠. 불끈불끈 솟아오른다 보라색. 네, 그렇죠.